일련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의 규모가 그럼 우리 소득 수준이나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소득 수준 대비해서 신용으로 창출한 대출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참 오바된 상황에서 지금 또 어떤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의 경우에 이제 좀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이 소득으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개인한테 빌려 쓴 돈을 갚아주게 하도록 은행권에서 어떤 그 소득 수준이나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빌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형태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런 이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역전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질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빚을 갚아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방법을 사실은 이게 자구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금액이나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지금 받아놓은 전세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준의 가격으로 환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어떤 유예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줄 테니까 한텀 넘겨봐라 이런 식의 이제 연착륙의 대책으로 볼수 있는데 결국은 갚아야 해결되는 문제를 갚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빌려줘 가면서 계속 연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런 연명이 언젠가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입자도 빚을 내고 집을 네. 갖고 있는 사람도 빚을 내는 양쪽이 그쵸. 다 빚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지금 한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부채를 축소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그 손실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자산 가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손해를 보면서 처분을 해서라도 이제 그럼 이제 거품이 줄어들고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 그 거품이 제거가 되는 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거품이 이제 점차 축소되는 이런 과정이 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나 때문에 안 터지면 된다. 뭐이 텀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볼 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계의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가계가 자영업자에 종사를 하니까 이분들의 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이 늘어나기도 네.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떤 이제 자구책으로 이게 해결이 될수 있는 거라면 이 부채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될 건데 지금은 유예해주고 상환 유예해주고 뭐 이자 유예해주고 뭐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금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2022년 21년도인가 기준했을 때는 3억 5천 정도가 평균 부채였으면 지금 4억 2천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갚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터지진 않더라도 그러면 유예를 해줄 때도 이 사람이 미래에 이거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아닌 경우는 좀 정리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연착륙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어떤 그런 옥석 가리기조차도 사실은 두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가 가계대출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전세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었는데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역전세 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내놓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세금도 이제 민간 사금융이잖아요.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목돈을 땡기는 형태가 전세인데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축소가 되는 현상이 역전세. 기존에 형성됐던 전세가 대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전세가 수준이 떨어진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갭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를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걸 막아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차액 부분만은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원래 절대적인 이 금액 자체를 갚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은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걸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지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이미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이면에는 부채로 어느 정도 떠받들어준 상황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줘야 이제 지금 뭐 은행에서 빌렸었던 일부 빌렸었던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상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빌려 쓰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계속 줄여나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불균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집을 처분해서 이거를 갚아주면 되는데 이 집을 처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고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